놀러 왔어요. 드디어 요리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요리예요. 네. 소개 좀 해보시죠, 각자. 저희는 닭강정을 따라서 저희 팀은 요 전병을 모티브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삼겹살. 오징어 소스. 저희가 이제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다른지도 얘기하고 또 어떤 점을 더 맛있는지. 맞아요. 그럼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먹을 거예요. 씨랑 이제 음식 했는데 은빈의 팀이랑 다민의 팀이랑 만들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전병. 그죠. 전병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내가 부친 전병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 요리 잘한다고 뻥쳤나요? 뻥 아닌데. 뻥 아닌데. 요리 잘해요. 학생에게 계단? 계단? 계단은 나의 오늘 하루. 네, 오늘 네. 팀 마음에 들었어요? 팀이요? 팀 마음에 들지. 오늘 팀 나 혼자 팀 아니었나? 나 혼자 팀이었어요. 아닌가? 그 다영 씨랑 요리할 때 기분 안 상했어요? 응. 안 상했어. 안 상했어. 그러면 다영아, 다영아 안녕. 오빠 기분 안 상했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막 빡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치. 그러면은 가장 이 지금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우리 닭. 아 진짜 저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막 허세 부리고 다니는 건데 오늘 닭강정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입에 딱 넣으면 별론데. 한 10번 정도 씹으면 그때부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닭강정. 정윤 씨가 음식을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왜 그런 허세를 부리셨나요? 제가 오늘 원래 좀 허세 부려요. 저 맨날 애인도 저한테 너 허세 좀 부리지 말라고. 약간 허세병이에요. 허세병이고. 아니 동효 씨가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누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냅뒀죠. 아,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잘 나왔으니까 뭐.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잘한다고 하고 다닐 거예요. 닭강정도 만들어봤다. 이러면서. 여러분 애인에게 닭강정을 해주고 싶은가요? 아니면 전병을 해주고 싶은가요? 닭강정. 내인 닭바. 치는 님. 닭강정 해줄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전병이 망했어요. 근데 전병 본인이 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먹어보니까 너무 짜요. 너무 짜. 저희는 딱 간이 알맞게. 그러면 그래도 하면서 제일 망한 것 같은 부분은? 망한 것 같은 부분은 김치. 이놈의 김치가 잊질 않았어, 잊지를. 읽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다영 씨에게 학성이의 개미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개미다. 다영 씨의 김학성이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오늘 팀 마음에 들었습니까? 네,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저렇게 못할 줄이야. 아니, 뭘 잘한다는 거지? 제일 맛있었던 거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그 은비 씨랑 만들었던 깐풍기 같은 닭강정. 그 전병도 간장 이렇게 보물보물해서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썸녀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먹여주고 싶은데 저렇게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은데 먹여주기 좀 그럴 것 같고, 나중에 더 요리 연습 많이 해서 요리를 제가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때쯤엔 썸녀가 생겨있지 않을까. 한 대략 10년에서 15년 후. 저희 이뜸 놀러왔어요. 첫째 날에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어. 맞죠? 어떠셨어요, 다영 씨? 아, 너무 재밌었고 편안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은비 씨. 저도 특이한 경험, 요리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맛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시장도 갔다가 시장에서 맛본 음식들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맞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MT 하실 때 참조하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잘 자요. 네, 저희 강릉 터미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박 2일간의 MT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박수 끝났어요.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신난다. 너무 신난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인사하도록 할까요? 놀러 강릉 저희 향 강릉.